2만원으로 장보기 일주일 반찬 만들기. 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마트 문 열 시간 딱 맞춰서 장 보러 갑니다. 마감 시간에 가면 할인도 많이 하지만 오전에 후딱 반찬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밥 먹으려고요. 육개장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한우 비싸서 호주산으로 구입하고 숙주, 사골곰탕도 구입하고 고사리와 토란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고사리 나물도 볶으려고 했는데 육개장 만들고 나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변경! 대한민국 주부들이 인정한 육개장 사먹기! 혼밥러 강추 간편한 사골 우거지국까지! 육개장은 다른 마트나 시장에 가면 그때 고사리랑 토란대 듬뿍 사서 만들어야겠어요. 아쉽지만 이번 주는 만들어진 걸로. 김장은 안 담궜지만 김치류는 있어야 밥을 먹죠. 달걀은 지난주 구입한 거 남아서 저는 구입 안 했어요. 간단하게 후딱 만들 수 있는 반찬으로 이번 주 잘 먹고 잘 살기. 무부터 손질하고 갈게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달달합니다. 나머지는 깍두기 만들어요. 1.5에서 2cm 크기로 깍둑 썰기 합니다. 큼직하게 아삭아삭. 무껍질은 제거해도 되고 씻어주어도 되고. 조림용은 제거해주세요. 천일염 또는 꽃소금 두 숟가락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사르르 참치 무조림. 뜨끈하게 졸여서 사르르 녹는 맛. 남겨둔 가운데 무 1에서 1.5cm 두께로 잘라주세요. 간장소스에 참치 넣고 달달하게 졸여 먹습니다. 냄비에 무 차곡차곡. 양파 반개 썰어서 냄비에 함께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냄비에 골고루 부어줍니다. 뚜껑 닫고 끓여주세요. 무조림은 오래 졸여줄수록 달고 부드러우니까 다른 반찬 후딱 만들어놔요. 대파 한 대에 송송송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두 개 송송송 썰어줍니다. 양파 반 개 채 썰고 이만큼은 깻잎에 그리고 이만큼은 다져서 참치 샐러드에 사용할 거예요. 잠깐! 무조림이 끓고 있을 겁니다. 끓고 있죠? 불세기를 줄여주세요. 아주 약하게. 다시 푹. 반찬인가 샐러드인가 참치 샐러드 만들기. 참치 가격 정말 많이 올랐죠. 몇 년 전 이 정도 크기면 1200원대였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기름 꽉 짜주고 150g 샐러드 만들기에 사용할게요. 스위트콘은 반만 사용해요. 물기 빠지게 탈탈탈 털어주고 참치와 섞어주세요. 다진 양파 넣어줍니다. 좀 허전한 컬러 조합이죠? 일단 후추 착착착 넣고 송송 썰어둔 대파 조금만 다져놓고 냉장고에 있던 당근도 조금 다져주었어요. 마요네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숟가락 넣었습니다. 골고루 섞어주세요. 소금 한 꼬집 넣어주면 간이 맞아요. 저는 참치 맛의 염분 정도로 먹을게요. 노랑 참치캔보다 마일드가 살짝 싱겁습니다. 반찬통에 담아주세요. 양파 때문에 물기가 생깁니다. 그래도 맛있는 참치 샐러드 나왔습니다.
자주 먹어도 맛있는 깻잎찜. 홍고추나 당근으로 더 맛있게 보이게 합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당근 얇게 채 썰어 주었어요. 송송 썰어둔 대파 한 줌, 청양고추 한 개, 양파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0.3숟가락, 진간장 6숟가락, 물 80ml. 골고루 섞어주세요. 아, 무조림. 아주아주 약한 불에서 졸이고 있는 무조림.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졸여줄수록 맛있죠. 흐물텅거리는 익은무라 입맛에 따라 호불호 있어요. 50g 남겨둔 참치 가운데 올려주세요. 싹싹 긁어서 넣어주세요. 참치 으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송송송 썰은 청양고추 한 개와 대파 두 줌. 간장 양념 골고루 뿌려주세요. 아주아주 약한 불에서 조금 더. 깻잎찜 후딱 만들어요. 자주 만들지만 자꾸 먹고 싶은 반찬이죠. 깻잎 깨끗이 씻어서 툭툭 물기 털고 양념장 올리고 깻잎 3장씩 올리고 전자레인지 1분에서 1분 30초 돌려줄게요. 랩 씌워야 돼요. 정말 간단하죠? 맛있는 깻잎찜 나왔습니다. 참치 무조림. 많이 기다리셨죠? 하루 이틀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따뜻한 밥 위에 무조림 하나, 참치 조금 올려서 쓱쓱 비벼드세요. 무가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참치 무조림도 완성! 단무지 무침이랑 애호박 볶음 그리고 깍두기 남았어요. 양파는 애호박 볶음과 깍두기에 사용할 거고요. 대파는 단무지 무침, 애호박 볶음, 깍두기 모두 사용합니다. 대충 이 정도로 나눠두어요. 단무지 무침 좋아하는 분! 단무지 250g 4등분 후 얇게 썰어주세요. 그냥 먹어도 되지만 무쳐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다진 마늘 0.3, 올리고당 하나, 고춧가루 0.5, 참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깨 한 숟가락. 골고루 무쳐주세요. 단무지 조금 더 넣어줄게요. 김밥 만들 것만 남기고 무쳐줍니다. 대파 한 줌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반찬통에 담아주면 끝! 단무지 무침 나왔습니다. 새우젓 넣으면 더 맛있는 애호박 볶음 만들기. 애호박 한 개에 반으로 잘라주세요. 도움하게 반달 썰기 합니다. 프라이팬에 넣고 불 세기는 중불로 조절해 주세요. 참기름 두 숟가락, 다진 마늘 0.3숟가락 골고루 볶아주세요. 애호박 노르스름해지면 양파 반 개 넣어줍니다. 새우젓 반 숟가락 또는 소금 0.3숟가락. 새우젓이 조금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없으면 소금 조금. 고춧가루 0.3에서 0.5숟가락 넣고요. 골고루 볶아주세요. 콩 발효액 반 숟가락 넣을게요. 고향의 맛 0.3숟가락 넣어도 됩니다. 할머니의 맛이 납니다. 깨 이만큼 넣고 불 끄고 섞어주고 얼마나 맛있게요. 반찬통에 담아놓으면 끝. 따뜻한 밥과 함께 드세요. 맛있는 애호박 볶음 나왔습니다. 깍두기 무는 잘 절여졌겠죠? 깍두기 만들러 가요. 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찬물에 헹궈서 물기 빼주었습니다. 천일염 두 숟가락으로 절여서 씻어주었어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듬뿍, 고춧가루 세 숟가락, 반 숟가락 더, 그리고 새우젓 한 숟가락, 멸치 액젓 두 숟가락, 그리고 설탕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남은 대파, 양파 다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하얀 무가 예쁘게 변할 때까지. 여러분, 요즘 답답하시죠? 걱정, 두려움, 답답함 모두 버무려 버려요. 집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서럽고 슬퍼도 날 기다려주는 따뜻한 집밥, 따뜻하게 위로해 주잖아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모두가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얍! 인생의 맛을 봅시다. 그래, 이 맛이야. 잘 돼도 못 돼도 부담 없는 깍두기. 쌉싸름하지만 달콤하고 매콤하지만 시원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에 기분 좋아집니다. 맛있는 깍두기 완성! 집밥 최고! 남은 스위트콘 넣고 달걀찜 하나 더. 달걀 3개에 물 100ml, 스위트콘 넣고 싶은 만큼. 그리고 소금 간 살짝, 랩 씌우고 전자레인지로 살짝 돌려주어요. 2만원으로 장보기 일주일 반찬 만들기. 육개장은 못 만들었지만 맛있게 드세요. 추운 날엔 따뜻한 국물도 함께. 혼자서 국까지 힘들 땐 간단하게라도.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